인시티는 상당히 쓸만하고. 어차피 무조건 하나하나 제거를 하면서 시작한다 치면 타나타 포비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한 명씩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한 명씩 무조건 제거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도 있어야 돼. 그랩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널스코 짧아서 지렁이 포크 이렇게 해서 타나토포비아 넣어볼까.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은 있을 것 같아. 아니, 잘 찾고 못 찾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 그렇겠지만, 아널스콜링보다는 사슴이 낫기도 나은 거야. 3,000원일걸? 아휴. 아니, 왜 기어나가? 시작하자마자. 지랄. 또 버그 걸리겠네, 이러다가. 그죠? 이 재수 없으면 버그 걸리면 또 하나 더 들어오고 또 칠할 또 뭐 무슨 또 뭐 오류 금수 나보고 또 뭐 안 보라 그러고 나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죠? 심각한 문제야. 아, 이런 거 안 된다. 아. 한 대 치는 거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해. 하지만 두 대, 그게 빡세지.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야, 순구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자 소리 질러.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쉽나. 애들 레벨이! 애들 레벨이! 개수하게! 팀플이었나? 목혈 입성! 목혈 입성! 목혈 입성! 목혈 입성! 목혈 입성!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나저나 아 다시 한 번 더 서바이벌 레벨업을 노린다. 하! 하! 좋아. 한 번의 선택이 좌지우지하지. 이쪽으로 가. 20레벨? 개꿀? 개꿀, 개꿀? 에, 개 쓰레기잖아. 대자부만큼 쓰레기는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안 써지. 가자! 예! 살인마님! 한 명 없어요! 살인마님! 살인마님 한 명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없을 수 있거든! 할 수 있지. 근데 뭐 방에 들어가줘야 뭐 퍽을 하라도 꼽든지 하지. 방금 20렙 찍어갖고 하게도 꽂을 수 있는데. 야 뭐 삿댔죠. 그러니까 뭐 방이 잡히면 뭘 하나들 꼽든가 뭘 하나를 빼든가 그럴 건데. 에이 우리 장충끼리는 이 게임 안 해? 충기랑 장충길이 이 게임 안 해? 이거 안 해? 대박이야. 장충길이도 그래도 그동안 오래 봤는데 같이 한 게임 할 수 있는데. 할까 같이? 너 랭 뭐야? 빔샤벨 있니? 빔샤벨 없어? 없으면 안 되는데. 마 이제도 이러고 죽이라! 이러고 죽이라! 개꿀. 야 근데 진짜 방 안 잡힌다. 야 미국이 이 상태면 한국에 가면 미쳤겠는데? 한국 한번 가볼까? 한국 가보자. 한국 코리아 개 오 아리 에 코리아 파팅! 케오아리엘 코레아 파팅! 잘 잡혀? 근데 한국 수업에서는 아 살인마하기 좀 그래. 생존자는 할 수 있겠는데 살인마 하면 좀 눈치 보여. 괜히 막 애들 막 전부 다 막 눈치 좀 보여. 사실 한국 애들 핑 튀는데 그 정도는 각오하고 하는 거지.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핑 튀는 거는 각오하고 하는 거지. 야 이거 뭐 뜨거운 밥 찬밥 찬밥 도우밥 가리냐? 되면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아 흑누나 흑누나 환생도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 번만 안 될까? 흑누나 플레이 하고 싶어요. 빨리 씨. 아 그럼 빨리. 살인마 방을 만들어 보라고. 에? 안 됐어?
일단은 그러면 힐이랑 스플린터 넣었거든. 이거 넣어봤잔데 보탄 이거 넣어봤잔데 10% 가지고는 대도 안 하는데 차라리 9%를 전체로 올리는 게 낫지. 이게 나 오늘은 6코랑 같이 게임 안 하시나요? 6코 자러 갔어 벌써. 왜 유키 니 할래? 유키 너 빔샤벨 있나? 빔샤벨 빔샤벨이 있어야 되는데 빔샤벨이 모자라. 어쩔 수 없지. 오! 됐다 케이다! 예! 개꿀! 아이씨. 혹시 모르니까 빔샵에 하나 가져가야지. 배터리 두 개 꽂아갖고 올까? 오지게 오래 쓸까? 힘세고 오래 쓸 건전지 빔샵에. 그리고 죽어도 상관없게. 이런 거에 손가락 쓰긴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이거 오래 가거든. 개꿀! 점수 올려야지. 진정한 스텔스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어. 스텔스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걸 보여주겠다. 닌자 플레이. 닌! 헛! 닌! 그럴 수 있지. 재미없었나? 그럴 수 있지. 재미 좀 없을 수 있지. 오케이 시작한다. 하자. 이봐 얘 한 줌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여. 극혐이야 이거 진짜. 아 근데 덥구네. 야 내가 리더 3이라서 그런가? 엔진 고치는 속도가 야 차라리. 갖고 치라. 전부 다 누워서 저 누워서 영화 보듯이 쳐다보고 앉았다니까. 채팅을 안 하고. 등신. 야 이 등신아. 똑바로 안 할래 너? 아 그렇네. 저 등신 때문에.
리더법 자기 자신한테도 적용될 걸 내가 알기로 모른다. 문제는 얘가 덕구란 말이야. 이 주변에 덫을 오고지게 심해놨을 건데. 다 고치지 않았냐 우리? 그치? 어, 환생한 법 다 사라져. 이제 너들끼리 고쳐. 난 다 했어, 할거. 나 이제 키고 댕겨야지. 보인다니까 이래되면 봐, 안 보인다니까. 이게 진짜 안 보여. 그치?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이거 나 지금 스몰 게임도 없어서 보면서 댕겨야 되거든. 걸렸지. 나 한 대도 안 먹고 한 번도 안 걸렸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 게임의 그거야. 이 게임의 뭐라 그래야 되지, 모티브야. 모티브 재미는 조금 떨어지지 아무래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버리면은 덕구 점수가 개쓰레기야. 이러면 덕구 점수가 개쓰레기. 안타깝죠. 초보 살인마가 힘들어져. 며칠 또 희한하게 걸리. 내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봐. 이거 20레벨이라서 레벨 낮으면 또 낮은 애들이랑 되거든. 레벨이 낮잖아? 그럼 낮은 애들이랑. 근데 초보살인마들이 올라가잖아? 지금 만약에 여기 이것도 못 버티고 못 버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편하게 잡기 편하게 해주지 올라가지? 올라가면 또 멘탈 터져. 모르거든 어디 있는지. 애들이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위스퍼가 뭔지도 모르냐? 헐. 야, 위스퍼 나와야지. 이렇게 생긴 퍽 있어, 이렇게 생긴 퍽. 위스퍼 퍽이 일단은 이거 아니야? 19에서 왔다고 그랬어? 나 지금 니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니들 뭔 얘기. 그럴 수 있지. 그럼 뭐 퍽이 이렇게 생겼어. 위스퍼 퍽 네모나게 이렇게. 이래 생기지 않았냐? 위스퍼퍽 이렇게